여기를 전좌상각이라고 합니다. 전좌상각은 여기 림프절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맥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상하에서 내려오는 동맥이 내려가고, 이쪽에서는 요골 신경이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내려가고요. 안쪽에서는 내측으로 내려오던 정중신경이 이쪽에서 이제 중앙으로 내려갑니다. 상하이도 아래쪽에서는 이제 근피신경이 내려오게 되고, 이게 복잡한 이제 이렇게 정맥, 동맥, 신경 이런 것들이 다 이쪽을 관통하게 됩니다. 요 관통하는 요 지점에 상완근이 있어요. 상완근은 상완 이두 속에 있기 때문에 상완 이두를 걷어내고 상완근을 마사지해야 된다는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관절부고요. 관절부에 압박을 주게 되면 관절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림프절의 표층에 있고요. 동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압을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사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즉 하방으로 압을 주고 전좌가 나올 때 살짝 듭니다. 그래서 압을 뺍니다. 그 다음에 전좌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팔을 주관절을 신전하고요. 그 압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방향은 이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하면 세 번의 테크닉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내외전. 그 다음에 굴곡. 그 다음에 회외. 예, 회외입니까, 이게? 예. 자, 손으로 하기 힘들면 전환을 사용하는데요. 약간 이게 동작이 둔하긴 하지만 마사지 효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